할렐루야, 시드니 올인원교회 주일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친구들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2절 말씀이요. 마태복음 13장 3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오늘은 숨겨진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지 조지 워싱턴 카버라는 과학자를 통해 알아볼 거예요. 여기 조지 워싱턴 카버가 있어요. 카버는 식물학자로서 땅콩을 연구하고 또한 이 땅콩으로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었죠. 오늘은 이 카버가 어떻게 땅콩을 심게 되었고 어떻게 사람들을 살렸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거예요. 카버는 어릴 적 흑인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카버가 살던 시대에는 흑인을 무시하고 흑인을 노예로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시대였죠. 카버는 그렇게 사람들의 손에 팔려 어느 이름 모를 집에 살게 되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 날 카버는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었죠.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목사님의 이 말에 카버의 마음은 크게 요동쳤어요. 하나님, 저처럼 부족한 사람도, 저처럼 흑인인 사람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카버는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해 주심에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드렸죠. 카버는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떠올리면서 어렵고 힘든 생활이었지만 그럼에도 카버 자신을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기에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시간이 흘러 카버는 이제 식물학자가 되었어요. 어릴 적부터 씨앗과 식물에 관심이 많던 카버는 어른이 되어서도 씨앗과 식물에 대해 연구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카버는 땅콩을 심으면 많은 사람들이 굶지 않고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했죠. 여러분, 땅콩을 심으면 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땅콩을 심었지만 사람들은 아무도 땅콩을 사려 하지 않았어요. 낯선 식량을 돈을 주고 사는 사람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카버를 원망하고 매우 화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카버는 담대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하나님은 이 땅에 땅콩을 주신 겁니까? 하나님, 땅콩을 만드신 이유를 알려주세요. 이렇게 카버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지혜를 구한 카버는 땅콩이라는 작은 식물로 정말 수많은 것들을 연구하고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생활에 큰 필요를 주는 버터, 우유, 비누, 샴푸, 오일 같은 등등등등 300가지 이상의 우리 생활에 아주 유용한 제품들을 땅콩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런 카버에게 사람들은 존경을 표현했어요. 당신은 어떻게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까? 사람들의 이러한 질문에 카버는 담담하게 항상 대답했죠. 모든 것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지혜를 통해서 얻게 된 것입니다. 카버는 항상 이렇게 대답했어요. 카버는 어릴 적 매우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기도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굳게 믿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카버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허락하시어 카버를 통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하셨던 거예요. 그 작은 땅콩으로 말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아주 작은 것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도우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언제나 나에게 지혜를 구하렴 이라고 말씀하세요. 언제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아주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굳게 믿고 그 작은 것으로도 많은 사람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감사함을 갖는 우리 친구들 모두 되길 바랄게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함한 자신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세상을 이끄시며 우리 모두가 사랑과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도우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언제나 바라보며 신뢰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랄게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으로 살아감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특히나 아주 작은 것으로도 많은 사람들을 도우시고 많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감싸주신다는 것을 우리 굳게 믿고 언제나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능력에 감사할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에 감사하며 언제나 하나님의 그 능력에 다시 한번 감사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